뭐였지? W 여러분. 아 마조 이제 좀. 아 죽겠어 이 사람들 진짜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어디야 너 채? 안녕하세요. 자 오늘은 또 제가 또 오랜만에 여성 게스트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아주 그냥 긴장을 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여기 두 분들은 정말 귀하신 분들 제가 힘들게 모셨습니다. 힘들었나? 저희 트레저 헌터 또 이제 같은 그 식구들. 네. 그래서 이제 유나리 TV라고 유나님과 유리님. 네. 친자매 맞죠? 네 그럼요. 네. 확인 가능? 하나 둘 셋. 안녕하세요 우리는 유나리 뭐 이런 거 없어요? 없어요. 안녕하세요 W 여러분 유나리 TV입니다. 풋풋하죠? 아무튼 오늘 네. 제가 지금 여러분 어제 술 한잔 하고 여기 다치셨어요. 네, 박아가지고 여기도 지금 상처가 생겼고 여기가 좀 더 커 보이는 점은 그게 부었어요 지금.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음식은 무엇이냐? 떡볶이 좋아하세요? 네 너무 떡볶이? 좋아요. 떡볶이 네, 좋아합니다. 떡볶이 그래서 오늘 좋아하시는 떡볶이가 준비하는데요. 광고 아닙니다. 광고 혹시 받으셨어요? 아, 광고 주세요. 삼척부식 안 드셔보셨죠? 네, 네 처음이에요. 여기가 포장 이렇게 좀 특이해요. 근데 우리 소개했어요? 자기소개? 안 했어요. 안 했어요. 넘어갔잖아요. 혼자 하셔서 혼자 하셨잖아요. 제가 혼자 하는 게 너무 버릇돼가지고. 안녕하세요. 저는 유나리 TV에서 유나를 맡고 있는 유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금발을 맡고 있는 유리입니다. 유나 유리. 네. 서른. 와 근데 진짜 많이 쌓여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두 분이 성격이 좀 비슷해요? MBTI. 유리가 약간 더 외향. 저 아이. 어, 언니 아이야? 나 아이 몰랐어? 두 분이 이제 또 아이돌 출신 네, 성분이 출신 고향같이. 네. 네. 몇 년 하셨죠? 저는 이제 연습생 기간 포함해서 이제 거의 10년 했습니다. 몇 년 하셨죠? 저는 6년. 오, 저 혹시 외국인이세요? 아, 하이. 그리고 여기는 매운맛 그 구분하는 게 쓰읍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. 아~ 네. 매우면은 좀 이렇게 이러면서 먹잖아요. 그러니까 쓰읍 단계지. 더 윗단계는 뭐지 그럼? 개쓰읍? 썸네일 찍어야 되거든요? 좀 섹시한 표정. 왜 혀를 왜... 뭐였지? 젓가락은 세 가지 옵션이 있어요. 제가 선택권을 드릴게요. 일반 젓가락 그리고 에드머 마크 1 그리고 에드머 마크 2 먼저 고르세요. 아 저는 나중에 할게요. 제가 할까요? 네 먼저 하세요. 내가 눈을 왜 감아. 네 마크 아. 1 그냥 한번 딱 손 집으면 끝이에요. 오케이. 어. 그러면은 지금 저희 이렇게 떡볶이랑 네. 앞접시도 여기 다 있고요. 먹어보도록 할게요. 와. 안 먹어. 매워. 어 맵다 근데 진짜. 로제라기엔 좀 너무 매운데. 아 미쳤다. 진짜 맛있네요.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. 이걸 더 많이 시켰어야 했네요. 그러니까요. 네. 요것도 제가 한번 비벼드리겠습니다. 근데 아이돌 할 때 밥 못 먹게 하고 그러잖아요. 못 먹게 하진 않는데 이거를 약간 화면을 보고 제가 충격 먹어서 빼는 것 같아요. 아, 그런 식인지. 네. 화장실에서 너무... 몰래 먹은 적 있어요. 아 진짜로? 네. 뭐 먹었어요 화장실에서? 라면 치킨? 땅. 저희를 위해서 주먹밥을 부시고 계시네요. 그렇게 막 좀 그렇지? 맛있는 걸로 골라서 하나씩 드리겠습니다. 와.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. 로제 리조또 이거 추천할게요. 근데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좀 매울 수도 있으시죠? 아 이거 좀 맵긴 해요. 그러니까 로제가 원래 매우면 안 돼. 네, 로제는 원래 약간 느낌이 그거예요. 그 어디 식당 가서 샤브샤브 이런 거 다 먹은 다음에 남은 국물로 밥 볶은 그런 기분? 그래서 더 맛있어. 진짜 손 왜 까돌리지? 손이 너무 떠시는데요? 괜찮으신 거예요? 이 국물을 나중에 그 먹어야 된대요, 같이. 아, 아까 국물 한 입 먼저 먹으라고 그랬는데? 에휴, 걔네 말 들을 필요가 없어. 저 이거 넣어야겠다. 뭐야? 요 튀김을 저 떡볶이 국물에 찍어서 먹는다. 네. 이거 되게 굉장히 위협적인데요? 네, 되게 분식 앞에 학교 앞에 분식 떡볶이 느낌. 삼척 분식이잖아요. 아 맞네. 맛있다. 튀김은 뭐 제일 좋아하세요? 저는 어묵 튀김이요. 저는 고구마. 치즈볼 같은데? 저 치즈볼 진짜 좋아요. 치즈볼 아닌데? 그 그냥 찹쌀 도넛.
치즈인데요? 치즈라고? 네. 치킨 한번 먹어볼까요? 이거는 어묵튀김 이렇게 푹 담가서 진짜 손 왜 이렇게 떨리지? 심한데 오늘? 나 괜찮은 거요. 나 괜찮은 거요. 아니 저 옛날에 유튜브에서 그 술 초콜릿 먹방 봤거든요. 엄청 재밌었어요. 아, 그 옛날 시절 좀 그래. 취하신 것도 술 초콜릿 드시고. 어? 그때 안 취했는데? 저희 거 보셨어요? 아 그럼요. 못 봤다 못 봤다. 아, 제일 정말. 최근 영상은? 이건 기회야. 형님들한테 깊은 인상을 남겨주는 거야. 뭐 먹던데? 그럼 제일 첫 번째 올린 영상은? 아 그건 이제 뭐 죄송합니다 였나? 사과 영상 아니었어요? 검은 화면에? 뭔가 애매하네. 그걸 그냥 넣어버려. 어, 그러니까요. 네. 근데 저도 생각했어요. 지금 중국 당면 요 놈이 거의 지금 갑오징어예요 그냥. 제가 할게요. 아니 땀 흘리셔. 지금 나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지금. 어 막 어지럽고 막. 저희 다른 날 올까요? 죽을 것 같아요. 맛있겠다. 아 이거 진짜 궁금했는데. 뭐요? 수박이요? 네 얘가 엄청 자주 나오더라고요. 아 에드먼님보다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럼 편집자가 미친 거지? 내가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? 뭐야 이거는? 이게 뭐 이렇게 막 국물을 이게 중국 당면 다 빨아먹었어. 빨아먹어서 그냥. 아 내가 끓여서 못 먹겠어. 야 이거 막 약간 그거 같다. 손녀들 식은 땀 흘리세요. 할아버지랑 손주들이 이렇게 먹는 거죠. 이렇게 들어드리고 먹는 거야. 네. 저 젓가락 바꿔도 돼요? 왜요?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. 아 저는 리조또 너무 맛있었어요. 아 그건 진짜 맛있어요. 재구매 의사 있다. 아 근데 이것도 근데 떡볶이 국물 이렇게 해가지고 비벼서 먹어야 될걸요? 근데 국물이 남아있어요? 아니 이거 지금 당면이 다 빨아먹어가지고 요즘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중국 당면. 이거 진짜 아쉬운 게 로제가 아까 그거에 한 5배 있었어요. 어? 튀김 같은 거 찍어 먹은 거 아니에요? 아우 진짜 아우 사실 우리 스튜디오가 막 좋아 보이지만 이렇게 또 파헤쳐 보면 되게 열악해요. 아 너무 좋은데요? 그냥 바람 끝에 달랑달랑 달랑. 아 지금 이거 되게 뭔가 애매해 지금. 뭔가 엄청 애매해 이게 지금 상황이. 어떻게 할까요? 아 저희 ASMR 하려 했는데. 지금부터 할까요? 안녕하세요. 뭐지? 아시모입니다. 애드마 ASMR 막감자 먹어볼게요. 맛있다. W 여러분 메추리알 아~ 먹어볼게. 자유. 매너. Manners make it man. 이게 약간 인생이야. 어 맞네.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내 맘대로 되지 않아. 짬통 돼버린 거죠. 떡볶이 찍어 먹어볼게요.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? 나도 궁금해. 오! 맛있어요? 거짓말. 오! 별로죠? 아 여기는 손을 안 댔어. 아 제가 원래는 제가 근데 떡볶이 먹을 때도 튀김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튀김을 먹죠. 아무 말 대잔치네 여기. 지금 좀 어지러워. 그거 없어요? 에드먼님 인사? 저 있죠? 좀 특이한가요? 인사 소리 지르시던데? 아 잠깐만 잠시만요. 아 나 비망해서 이거 다 치우고 이제 얘기할까요 그냥? 어떻게 먹방이 안 될 것 같아. 다시 리조또를 시킬까요? 사노라나. 와 망했어! 오늘 망했어 먹방.
자, 여러분 오늘 저희 이렇게 일단 마무리 멘트 쳐야 되니까 유나리 채널 두 분 모시고서 어떠셨는지 어땠을까요? 좋지 않았어요? 새로운 마술을 보고 이런 세상도 있다. 네. 네. 에드머님께 인생을 배웠다. 아, 이게 네. 유튜버구나. 이게 유튜버다.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죄송한데 저희 이렇게 끝낼 수 없어요. 아니, 저희 오는데 한 시간 걸렸거든요. 맞아요. 맞아요. 원래 근데 네. 맛집 가실 때 막 두 시간 걸려서 맛집 가요. 네. 한 10분 먹고 나오잖아요. 그렇죠. 그런, 아 그런 식인가요? 그렇죠. 아. 근데 제가 진짜 게스트분들이 오실 때마다 항상 뭔가 그런 게 있어요. 와 이제 이분들 오면 진짜 뒤지게 해야지 막 진짜 막 머리는 쓰는데 막상 하면은 오, 점점 코가 막히네. 점점 다 안 돼서 사실 제가 좀 죄송합니다.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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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났는데요. 오늘 어떠셨어요? 제발 정신 차려. 근데 혼자 하면 좀 힘드신 계속 안 끝내. 혼자 하면서 힘드신 거 있어요? 아유, 이 사람도 은근히 피곤한 사람이야. 저희는 이제 둘이서 같이 하니까 그래도 네. 뭔가 할 얘기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네. 아까 혼자 조금 한계를 느끼셨다고 했잖아요. 그런 한계를 느낄 때 어떻게 극복하세요? 아 부딪혀야죠. 술 먹고? 아니 근데 첫 콜라보라 좀 어이없죠. 좀 허무하네요. 네. 근데 이게 또 결과물이 나오면은 아, 너 워낙 잘해주실 테니까 맞아. 기대할게요. 네. 개부담지. 안녕히 계십시오. 아, 와줘 이제 좋아. 아, 죽겠어 이 사람들 진짜.